높은 물가 때문에 설 명절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해 설차례 쌍 차림 비용도 역대 가장 많이 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그래도 설을 앞둔 대목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울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건을 정리하고 판매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목장을 찾은 손님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이 없는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식구들 다 밥을 잘 먹는 편이어서 가게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잔뜩 올라버린 물가가 야속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맞을 명절 생각에 장바구니는 어느새 양손 한가득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는 38만 58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 전통시장 기준 8.9%, 대형마트는 5.8% 각각 오른 겁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는 손님들로 대목장은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날 분위기도 즐길 수 있고 마트보다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네, 가끔 소량으로 사고 싶을 때는 마트보다 시장이 더 저렴한 것 같기는 해요.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과 음식들은 대목장을 찾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사 같은 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준비하고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사가시는 분이 많아요.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멋은 여전히 남아있는 인심과 흥정. 고물가 시대지만 여전한 시장의 매력 덕분에 전통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명절 대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